광주형 일자리가 정부 10대 혁신 성장 과제로 채택되면서 노사 문화를 혁신하는 새로운 롤모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 일자리 확충, 그리고 자동차와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네트워크 초대석 윤장현 광주시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한 청년형, 광주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또 대통령상도 수상한 청년 복지 사업까지 네. 광주는 청년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전쟁 없는 평화와 일자리, 그리고 그 바로 정면의 이면같이 청년의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낙후됐던 광주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로 광주형 일자리와 청년 정책에 대해서 민선 6기 들어서 집중적으로 그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문제야말로 이 시대의 화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만큼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기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과 정부가 총 연대해서 출범한 3대 벨리기업 유치위원회, 이거 어떤 건가요? 좀 궁금하시겠죠?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광주는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한국전력이 혁신도시에 옮겨와서 에너지 신산업, 거기에 네. 아시아문화 전당과 함께 문화 콘텐츠 융합 산업의 3대 혁신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일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의 투자가 핵심인데요. 네. 투자 유치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지역 내 노사, 그리고 민간 학계, 정치권 모두 합해서 이 일들을 추진하는 일. 그게 이제 저희들의 3대 벨리를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자. 이 일들이 지난번에 계속 3년 내 준비해왔다가 이제 바로 그 함께 가자는 손을 맞잡게 되고, 이게 특별히 노동계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항우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있는데 우리 광주 지역에서는 민주노총과 항우노총이 함께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 10년 만에 손을 맞잡은 전국의 초유의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서 네. 이 희망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의 10대 혁신 성장 과제입니다. 네. 노사 문화를 혁신한다, 이게 핵심인데 광주형 일자리가 어떤 미래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네. 사회통합 추진단을 만들어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은 비단 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상황에서 대화와 노사문화의 이 극복이 약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되면서 광주하면 굉장히 저항의 힘이 센 곳이라고 인식되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서 그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양대 노총이 함께 관심 갖고 지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휴업, 휴직 또는 이제 근무 시간들을 좀 줄여서 노동 시간을 네. 줄이고요. 아울러서 임금도 줄이면서 일자리를 나누고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고 노사의 공동 책임 경영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 일을 지방 정부가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네. 지역에 사회 통합형 일자리의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게 광주형 일자리 핵심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관련한 정책도 이어지고 있는데 광주도 연말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가능한 건가요? 전환하겠다가 이미 859명을 전부 전환했습니다. 지난해까지 754명을 했었고요.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사회적 격차와 불균형 문제인데 네. 이 문제 첫 번째 접근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부터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일을 큰 화두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광주의 경험으로 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노동조합과 함께 서로 신뢰를 쌓고 그 길들이 바로 노사 상생의 대화를 가는 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이미 859명을 정규직화했고요. 작년에는 이 일을 통해서 대통령상 노사관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평가도 이 나오고 부분을 이제 민간 영역으로 점점 확장해 가는 일들이 저희들의 내년에 또 그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역 일자리 평가에서 우수한 그 평가를 받았던 청년 광주 청년 드림 사업,
이게 이제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 또 차별점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일자리에서 이번 금년에 고용노동부 그리고 안전행정부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네. 전국적인 사례를 가지고 평가를 했었는데 광주 청년 드림 사업이 대통령 수상했습니다. 가장 좋은 평가를 네, 주셨죠? 꿈이라는 드림 그리고 뭔가 드린다는 드림인데요. 그래서 금년에 25억 내년은 30억 정도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또는 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 기관들의 청년들이 일주일에 25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4개월 정도 근무해서 다음 취업과 창업으로 가는 전 단계에서 한 450만 원 정도 이 본인들이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고 우리님들 통해서 청년 창업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이 250억 청년 창업도 기금이 100억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창업과 취업이라는 두 마리 이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데 이 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쓰러지자 함께 갈 수 있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일과 더불어서 광주는 청년 드림은행이라고 그래서 청년 지금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서 청년 주거 문제까지를 단계적으로 해결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일자리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 지자체 현안도 하나 여쭙겠는데요. 네. 최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의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광주와 전남 상생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 지역의 상생 과제는 매우 소중합니다. 어려운 집안일수록 형제 간에 우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무안국제공항으로 형성이 되는데 아주 부진하고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이제 KTX가 2025년까지 무안공항 기용에서 개통이 되기 때문에 네. 적절한 시기에 양측이 합의해서 민간공항을 먼저 옮겨서라도 무안공항을 확장해서 동남아 및 중국, 일본을 향한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것은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는 큰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